나안갈거니까나대신나이가 뭔데? 좋아. 교회 같이 잘생겼어. 좋아. 조용해. 뭐야 촬영 중. 아이. 야, 야. 오늘 새참 없다. 괜찮아. 어제 얼굴 걸렸어. 역시 가나. 그 후에 무슨 주술사 했던데? 주술사. 너 이거 안 받았지? 아, 너 생각이 같은데? 야, 조용히 나와! 내가 이쁜 것 같은데? 그거 얘기지, 내가. 멋있다. 브라질 건강님. 야, 조용히. 내가 어제 조용히 한 10번 했다가 한 번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리 질렀어. 9번까지 나왔어. 어제 태양 두 손 나왔어. 덕이고 아니야? 어? 아니 중학교. 중학교? 아이 조용히 하라는데 참. 댄디보이 조용히. 자, 오늘 이제 그 무슨 뭐 과학 연계 질문 복지고 앉아 있네. EBS 퍼왔으면서 무슨 과학 연계 질문이야. 오픈실도 학생 얼굴 많이 하시네. 아니 오픈실도 좀 불편한데. 아, 뭐 오픈실도 이씨. 어가지고 어운 사람. 어페 어페 놀이야. 더 죽게 더 나을 수 있거나 하나 있으면 걷기엔 좀 부끄러워가지고 오늘 밴드 안 맞추셨나요? 어? 밴드 딱쳐.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림포스의 부피의 기본 2에서 퍼 1 과학 연계 질문 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upside of the internet is that it is democrati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첫 문장 느낌 한번 보세요.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 같아? 인터넷은 네. 혁명적이다. 인터넷의 긍정적인 양이 긍정적이다. 아, 그만해. 봐봐, 나한테 말 안 건다고 해서 또 말해. 너가 지원장으로 너 왜 나한테 그래? 자, upside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업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장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긍정적인 면. 아, 긍정적인 면. 인터넷의 긍정적인. 아유, 강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어, 이 실시간이에요? 네. 안 들어와서 강준한테 빨리 카톡해. 카톡 친구가 아닌데. 이 DM 보내면 되잖아. 아, 지금 전화해봐. 없는데. 저도 있는 사람 있거든요. 아, 이번에 백주환 있잖아. 없는데. 가 같이 해. DM 빨리 보내보세요. 안 들어왔어. 야, 지금 들어와. 연락 나 얘랑 연락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야, 답도 하나 보내. 어, 안 해드릴지 내가. 너 번호 있어? 아, 수현이구나. 변주가 한 줄. 어, 섣들어 오래 할게. 오케이. 또 언제? 연기 있어. 와, 아프리카 연기 좋았다. 어, 엄마, 그런 사람이 짜증나네. 이제 뭐래? 뭐라고 해? 그런 사람이 짜증나. 아, 제주도가 말을 걸어. 오늘 라이크 에이가 좋다. 흑인이 한국말을 걸어. 바지 동네 사람들. 아, 왔다. 자,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의 업사이드. 업사이드 뭐? 긍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은
자, 업사이드는 그럼 여기다 연결해 놓으세요. 민주적이다 라는 거예요. 민주적이다. 그래서 요 대시 연결을 일단 묶어 주시는데 얘는 부연 설명입니다.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 Anyone can say.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 무엇을? What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명사절임과 동시에 목적적,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나 but the downside is that there's no quality control. downside는 quality control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없다라고 했냐면 질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아무 정보나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쌤이 이제 그 쌤 모뎀 들어봤어? 모뎀? 그 전화선으로 인터넷 하는 건데 쌤 초딩 때 그때는 이런 초고속 인터넷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 한번 돌리면 전화가 안 걸려. 그리고 한 1시간 하면 20-30만 원 나올 거. 아무튼 그런 시대에는 그냥 인터넷에 다 나왔어. 그냥 인터넷에 시체 치는 시체 다 나와. 그냥 뭐 검열력 아무거나 다 나와. 뭘 상상하신 거죠? 아니 아무. 자, 그래서 far from being an electronic oracl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그거 들어가기 전에 첫 문장에 쌤이 뭐가 나온다라고 했을까? 주제요, 주제. 소재. 소재요. 언제까지 주제라고 할 거야? 소재가 나온다. 그럼 인터넷에 뭐와 뭐겠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둘 다 얘기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far from ing라고 했는데 자, far from ing라고 했을 때는 뭐뭐로부터 멀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직역을 하면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 오히려. 네, 뭐가 되기는커녕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보자. 자, being an electronic oracle이라고 했는데 오라클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귀중한 정보를. 귀중한 정보를 주는 사람. 귀중한 정보를 주는 전자적으로 귀중한 정보를 주는 자가 되기는커녕 뭐하면서? 뭐하면서? 틀림없이. 틀림없이 지혜를 제공하면. 틀림없이 지혜를 제공하면서. 자, 그러면은 인터넷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는 커녕, 오케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기는 커녕, 그것은 뭐를 가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나돗니 나음에 버절소 꼭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AM으로 병렬하고 있습니다. AM으로. 자, credentialed experts 뭐래요? 자격을 갖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또 뭐까지 할 수 있다? uninformed. informed가 무슨 말이지? 정보를 갖춘, 정보를 갖추지 못한 바보들의 관점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far from부터 하는 얘기가 지금 장점 얘기하고 있는, 단점 얘기하고 있는. 장단점 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지금 완전히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인터넷은 정확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이해됐습니까? 문자 그대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d everything in between, 모든 것들이 두 부류 사이, 그 사이에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in between 그 사이에, 누구 사이, 전문가와 바보들 사이에 모든 의견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화질 보지 않아?
그 지식인은 이 새가 뭔가요? 그래서 전문가가 달았어요. 조롱이 황조롱이처럼 보이는데 아 그나저나 정말 화질구지네요. 화질구리다고. 근데 이제 바보들이 뒤집다가 어떻게 달았냐면 화질구지네요. 화질구지인데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이죠. 그래서 그 화질구지를 보면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 바보들 의견까지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애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 네? 그런 얘기를 기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 몇 번 봤다고 어제 뭐 막 분석 댓글들 딱 볼 수 있지. PC방에서 목격되는 순간 뒤통수 날아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There is of course a huge amount of useful, accurate, and trustworthy information onlin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장 끊어주시고 huge amount of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형용사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즈로 스위치 해주셔야 된다. 인포메이션 셀 수 있나 없나 이지야? 없죠. 네, 그래서 이즈로 스위치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온라인에 있지만 But it is not always easy to find. 뭐래? 찾기가 쉽지 않다.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돼. 요 it은 지금 받아주는 게 누구야? 인포메이션. What? 가죠, 신주. 네, 가죠. 알고 있었어. 자, 근데 왜 우리 여섯 줄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지? 어떻게 가죠? 화질구제 얘기해서 그런 거? 국회발 가죠. 아? 뭐?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정보들이 많지만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자, 여러분, search engines like Google. 구글 같은 검색 엔진들이 도움이 될 거지만, but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page rankings are determined by popularity rather than truth.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슨 또 누구 받아주고 있겠습니까? 가주어. 예. 가주어, 진주어. 자,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keep in mind가 무슨 말이냐, 최혁준. 뭐? 명심하다. 아, 명심하다입니다. 자, 명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keep in mind 그냥 한 덩어리처럼 동사처럼 생각해 주시면 얘를 목적으로 그냥 취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at page. 그 page rankings라고 되어 있는데 page ranking이 결정되는 거래 뭐에 의해서 인기에 의해서 뭐라기보다는 진실이라기보다는 진실이라기보다는 인기에 대해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필요한 정보 쌤 초딩 때 제이라는 가수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제이? 타임아웃 부른 양반 어제처럼 들어본 적 있어? Anyway 이 제이라는 친구를 찾고 싶어서 쌤이 네이버에 제이 치면 제이팍 나와요. 박재범. 얘가 더 지금 유명한 상황이니까 인기에 따라서 더 이 검색 랭킹이 더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Since conspiracy theories surrounding events such as 9-1-1 are popular, they are likely to appear high on the search rankings, but this does not mean they are true.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since라고 하면서 지금 9.11 나왔거든요. 지금 이 문장 지금 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예시. 예시예요. 예시. 오케이. 자, 예시. 여기다가 예시라고 넣어볼게요. 자 conspiracy가 무슨 말이야? 음모. 오, 단어를 잘 외웠어? 단어를 잘 외웠는데 아까 빨간색 투성이던데요? 뭐 통과한 거 있어? 없는데요? 저 통과했어요.
예. 자, 음모 이론들이야. 뭐에 관련한? 사건들에 관련한 음모 이론들. 그게 뭐와 같은 것? 9.11과 같은 것들은? 사건과 같은 음모 이론들이. 썰어. 야, 근데 너네도 쌤이 띠어리로 나눴으면 틀구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모 이론들, 저거 SG, 그래서 R-popular 9.11과 같은 음모 이론들이 9.11과 같은 음모 이론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since는 because의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They are likely to appear high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어휘 대비 자, 높게 뜰 거야. 인기가 있다라는 건 높게 노출이 된다라는 거야. 9.11 사건 알아요? 네. 그게 뭐야? 그 쌍둥이 빌딩.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가서 테러를 한 사건인데 가장 유명한 음모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그냥 거의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 쌤 때랑 좀 다르네요. 쌤은 난 이제 한국사에서 본 것 같은. 왜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라 말이야. 간사하게 웃네요. 자,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 부시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작한 사건이다라는 음모가 있었어요. 다르네. 미국이 조작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라크 침공해가지고 막 석유 가져오려고 갔다 막 이런 말들이 옮겨지죠. 미국이 조작한 사건이다 라는 거죠. On search ranking, 그런 랭킹들에서 올라갈 수 있지만 뭐라고 하고 있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얘기. 이거 빈칸 추론에 대비하자. 자, 인기 있는 것이 노출이 되지 사실이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기 있는 것들이 노출이 되지 사실인 걸 노출시키지 않아. 전문가의 의견도 있지만 바보의 의견들도 있다. 새 전문가가 황조롱이라고 했는데 화질구지라고 말하는 잼민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o 마지막으로 결론 문장인데 형광펜 치겠습니다. 당연히 수부터 끝까지겠죠. 쌤 이거 오타예요? 뭐요? 아니에요. 어디? 미스 레드. 아니 이거 저 과거. 이거 있는 건데? 진짜 뭐? 과거? 손대. 과거. 맞아요. 오늘 영어. 근데 왜요? 근데 왜요? 오타님이 두 번을 판단하지 말라. 아니 두 번을 했나? 단어로 단어로. 자, 그러므로 if we are to avoid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피하려 한다면 우리가 피하려 한다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자 avoid는 ing만 목적어 취하는 거야. 알겠지? 자, 뭐 하는 것에 misled 여기 지금 여기 그냥 말로 적어놔. 동명사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야. misleading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인도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피할 것이라면 we need not only 나왔어요. 뒤에 또 뭐 있어? others.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해? ability to locate information. locate
어디 무슨 단어로 나와 있었지? 정확한 위치를 찾아. 정확한 정보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필요하대.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뭐할 이벨류에이션. 1학기 때 좋습니다. 그것을 평가할 능력까지 가져와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미괄식으로 적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동고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라라고 하면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자라는 그 주제 문장을 골라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 누군가가 설명했었던 건데 마지막 문장에 B2가 나와 있거든요. B2 용법. 자, B2 용법을 이제 따지고 보면 한 6개 정도 남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수능 때 B2 용법 가지고 물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 해석할 때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B2 용법은 뭐냐면 대체로 사람 주어가 굉장히 많이 오는 형태에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서 이 형용사적 용법이 미래지향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이제 뭐 예정이니 의문이 뭐 가능성이니 이런 걸로 나눠서 구분해서 독해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로 통일할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게 되어 있다. 이걸로 통일해서 문맥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걸로 통일해서 문맥에 맞게 바꿔주시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잘못 인내되는 것을 피하게 되어 있다면 어보이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직접 피하는 거니까 의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문맥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되셨나? 네. 네. 피하려고 하는데 입이 막혀서 그래. 이게 더 중요한 거. 형용사 뭐예요? 형용사면서 미래적인. 해석을 저렇게 하려고. 해석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각각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기 답답해. 자, 다음 넘어가겠다. 어머! 말이야. 결과. 연속. 예. 결과는 컨시퀀스입니다. 라이즈원 노이즈 맞지 몰라. 하나의 긴 결과입니다. 뭐에 대해서? Taking the best ideas of the moment and finding new extensions of variations and applications.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전문상이 지정되는 거. 응? 학교에서는 전문상 지정되는 거. 쌤 주제가 뭐 어쩌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뒤에는 다 예시한 거. 쌤 도와준 거지? 맞아. 길을 줄여보내. 잘못 태클 본 거 아니지? 자, 아무 말도 첫 문장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역시 가나 마음이 좀 앞서. 내 마음이 앞서. 뭘 웃어 새끼야. 자, 계속 가겠습니다. 수학의 모든 역사는 하나의 긴 연속입니다. 뭐에 대한 연속이야? 뭐에 대한 연속이야? Taking the best ideas가 뭐?
아니 왜 물어보세요? 아 모멘트밖에 못 읽었구나. 아니요 다 읽었어요. 그러면 아니 좋은 아이디어를 막 가져오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적용하고 막 변형시키고 확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좋아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뿌듯하다. 그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자, 그 순간에 최고의 생각을 취하는 것이며 자, 얘랑 얘랑 또 오브에 대한 목적어야 자,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1번, 전치사 목적어 2번 자, 또 뭐에 대한 연속이다 finding new extension, 새로운 확장 그리고 variation, 새로운 변이 그 다음에 application, 새로운 적용을 찾아가네. 자, 수학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얘도 지금 뭔가를 주장을 하겠다라는 거야 아니면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야? 설명. 설명 문의니까 첫 문장이 주제였겠지 변지우 씨. 많이 앞서간 자. 왜 못 들은 척 하시죠? 아, 네. 예. 자, our lives today 우리의 삶이야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다릅니다. 뭐와 달라? From the lives of people. 사람들과 달라요. 언제? 300년 전에 사람들과 다릅니다. 300년 전에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거 그 해석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ostly owing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at require the insight of calculus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버벅거리네. 지금이 안 볼 것 같은데. 어? 지금 유튜브 보니까 입 닥쳐. 자 여기 보시면은 변주가 좋아하는 오잉트 나왔네. 야, 현주가 좋아하는 오잉트 바꿨을 때 야, because of 또 오잉트 땡스트 온 아카운트 또 그만 떠들어. 너가 제일 마지막에 걸리잖아요. 자, 뭐 때문에 주로 뭐 때문에 scientific 과학적이고 technological 기술적인 혁신 때문이야. 뭐를 요구로 하고 있어? 뭐를 요구로 하고 있습니까? 미적분학의 미적분학의 통찰을 요구하는 혁신에 있습니다. 진짜 어디서 고이 거 잘 퍼오셨죠? 아이사 이사들은 성경식 표현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아, 너 교회 왜 다녔더라? 교회 다니는 애가 이래? 와, 흑인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치? 만델라. 만델라. 바스텔을 얼마나 잘 보는데? 아, 식민지 국가는 어쩔 수 없어. 야, 이지아 너 일로 와. 자, 아이삭 뉴턴과 그 다음에 누구야? 그 고프리드 봉 루이즈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 디딤한 것 같아. 독일어 라이프니츠 이따 이거 자 아이삭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독립적으로 미적분학을 발견했습니다. In the last half of the 17th century 언제? 17세기 후반이요? 아니요? 네 후반이야. 이게 이제 반 마지막이잖아. 반의 마지막. 그래서 후반 이런 것들을 일치 문제에서 낚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20세기 후반 17세기 후반에 발견하였습니다. For a study of the history. 자, 역사의 연구는 뭐 하고 있대? 데디아를 알려주고 있대. That mathematician, 그 수학자들은 had thought, 뭐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했었대. 자, thought of 이거 한 덩어리로 그냥 동사처리 해버려. 생각을 해봤대, 고려를 해봤대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뭐에 대해서? All the essential elements.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봤대. 미적분학에 뭐 하기 전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came along. came along이 무슨 말이에요? come along. 태어나기 전에. 이민다. 자, 나타나다로 하겠습니다. 필리핀 대지. 우리 태규는 반마디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이 번 문장 지금 뭐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달라 남을게요. 응? 사람들이 나타나서 달라. 아니야. 나타나기 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첫 문장이 주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but 문장이 그 첫 문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문장의 거를 이 but 문장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라고 했지만 더욱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확장과 변이, 그 다음에 적용이 있다라는 말. 그럼 확장과 변이 적용은 어디다 하는 거야? 기존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법문장에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요거 읽어내셔야 돼요. 알겠지? 망하면은 롯데리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두 지문인데 40분 걸리고 마음이. 자, 유턴 힘셀프, 이거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온 어법이다. 재기대명사. 네, 무슨 재기대명사예요? 각종. 네. 유턴 그 자신은 뭐 했대요? 인정했대. 뭐를? 이 흐르는 현실을 인정했대. 그러면은 이 흐르는 현실이 뭐냐라고 학교에서 딱 물어보기 좋겠다. 그렇지. 이 흐르는 현실이 뭐야? 역사에서, 아니 원래 있었던 정도. 이 법문장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오케이? 이미 기존의 지식이 있었고 거기로부터 뭐가 왔다고? 확장과 변이가 왔고 새로운 아이디어로서의 적용이 나왔다고요. 알겠어요? 네. 이서 이해되고 있어? 쌤 너무 한자 말을 했나? 나한테 준 잘한대. 아 예. 어? 진짜로? 야 쿠키니도 잘한다. 진짜로? 아 왜 그래? 나 침팔도 이제 끝났네. 와, 너 그러면 구멍 안 했어? 아니, 구멍 자격증 줘서. 구멍 안 했냐? 나는 나 눈물 피었는데. 나 한 문을 쳐놔서 처음. 우리 엄마가 눈물 피었어. 스톱해요, 스톱해요, 스톱해요. 구멍 눈물 빼고 렉스칸 하세요. 그냥 한 문은. 일단 입고 일어났다. 한 문 못 봐도 되지 않나? 한 문 못 봐도 되지 않나? 아니, 구멍 안 돼. 나 800원 될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한 마디를 참으라 말이여. 자,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하위 추론 주의. 자, 일러가는 현실 when you what 그가 썼을 때 if I have seen farther than others it is because I have stood on the shoulders of giant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가 원문 요거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 저게 이게 그거였거든요. 원문의 빈칸 추론이었고 오답률 진짜 높았었는데 거인의 어깨를 밟고 서 있다라는 말이 뭘까? 한눈에 보인다. 응? 한눈에 보인다. 한눈에 보이는데 그럼 거인의 존재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 그런 얘기 안 했던 사학자들. 그 전에 있던 지식들이 거인이 됐고 나는 그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거인의 발에 서 있다라는 것을 위에서 다섯 단어 찾아보세요. 위에서 다섯 글자.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네요. 원투? 아니,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살살 듣네. 원, 노스. 아, 누구야? 올더 에센셜.
좋아요. 자, 근데 쌤이 봤을 땐 finding new extensions, variants, and applications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야? 쌤이 아까 이 문장 뭐라고 했어? 버시랑 연결하면 기존에 있는 지식에서 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 왜? 기존에 있던 지식에서 추가를 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지식에서 확장하고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적용을 하는 순간들. 그럼 이제 이미 선조들이 쌓아놓은 거를 밟고 올라섰더니 단순히 새 거가 보였을 뿐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If I have seen fathers then other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문장 한 번 더 여기도 함의에 주의하자. 함의 주론 주의. 함의 주론에 주의해 봅시다. 왜? 말 참 많아. 자,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멀리 보았다면 그건 뭐 때문이다? 이미 써져 있었던 지식을 밟고 올라섰기 때문이다 라고 쌤은 의역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늑천하고 라이프니츠는 뭐 했어요? Came up with their brilliant insight at essentially the same time. 어떻게? 잘하네. 너 잠들 다 깨봤지? 아니요. 왜 눈물 흘려? 갑자기 눈물 나고 있는데? 조상님. 자, 본질적으로 동시대에 올려놨는데 Because it was not a huge leap from what was already known 이라고 돼 있어. 자,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핵심 문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커다란 도약이 아니었어. 뭐로부터? What was already known.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의 커다란 도약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말이야. 알겠어요? 얘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거의 주제 바꿔쓰기예요. 첫 문장에서 새로운 것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했지만 겉 문장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쓴 거야. 그리고 이 문장에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지식으로부터 커다란 도약, 혁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혁신이라는 키워드에 현혹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혁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네. 두 번째 문장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들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혁신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All creative people, even ones who are considered genius까지 일단 묶어. 자,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모함에 따라 non-genius and take baby step from there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끊어볼게. 천재가 아닌 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Take baby step from there. 거기서부터 아기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혁신적으로 천재가 뚝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있던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이 등장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여기 자 원즈가 받아주는 대명사 누굽니까? 원즈 누구 받아주고 있어? 아, 네. 피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원즈 수일치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 수일치에 주의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consider라고 하는 거 오형식으로 쓰이면은 여겨지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명사 올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거 목적 아니야.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어디에서 시작한다? 안천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아기 걸음만 뛸 것이다. 오케이?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 가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불교 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두 짐은 끝났고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요? 아니요,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지웅이 나가야 되는 거. 넘어질 것 같아. 우리 국어 언제 야, 국 끄면 안 돼. 안 꺼요? 지웅이랑 소통하려고요.
건들지 마세요. 아, 우리 국어 무슨 날이야? 몰라. 너 첫날? 둘째 날인가? 지웅아. 아 맞다. 너네 시험 무슨 요일? 여, 두, 두. 제가 봐드릴게요. 둘째로? 영어 한 번이라도 치우지 않나? 세계사만 쳐네.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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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업에? 그래, 내가. 그럼 안 되고. 가로 통과 못하는 주제. 아? 수요일? 가로 놓는? 쌤. 왜? 이거 19세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쌤 아프리카 TV 켜요? 어. 왜 그냥 춤 추면 돼. 지금 돈 내야 돼. 건들지 말고 앉아 있으라고. 지금 돈 내야 되잖아. 없네? 그거 한 시간이나 드시라고. 나 나중에 아파지고 한번 후원해보고 싶다. 후원해봐. 없지? 후원하면 쌤 돈 못 받아. 야! 나 얘 영어 이름도 알았는데. 수요일 날! 아 쌤 영어 이름도 알았어? 아 쌤 돼지가 사람 잡아? 돼지 미안해 니가 먼저 했잖아. 아 똥때려 똥때려 봐봐요. 변지호가 아이번인가? 아이번? 아이번이 뭐지? 닮았는데? 그걸 알면서 몰라요? 아 그래? 너 왜? 자, 진짜 아이번이라는 건 아니죠. 야, 학교 몇 시에 끝나는 화요일에? 그 일찍 11시? 화요일에 11시 20분. 11시 20분 뭐였지? 화요일 화요일이 뭔데? 화요일 날 뭐 먹었네. 로이? 화요일 날 뭐가? 화요일에? 로이 아니야. 과학보다? 우리 12시부터 하자고. 아, 정한 걸 먹고. 아니에요. 아, 쌤 집가서 3시간을 자고 가야 돼. 오빠 군대 가요. 어? 아, 군대 가요. 데려다 주. 영어 안 할 거야? 아, 데려다 주고 와요. 아니. 박사님 가서 오빠 와야지. 아, 한시 우리 오빠 밥 사준다. 야, 야, 직접 보관 안 오면 영원히 누굴 좀 보고 있나? 저기서. 얘는 저를 더 사랑했지만. 아, 맞아. 우리만의 하이라이트. 신데 야, 넥타이 기다렸어. 야, 나 다이 씨 없는 게 너무 좋다. 다이 날려? 아, 되게 다이가 그래? 완전 비슷하죠. ITRC 영어. 그럼요. 아니, 공항도 와, 남친. 아니, 남친. 척추에. 남친, 남친. 이 그치? 나 현모양 쳐요. 나 형이 1호명 하신다, 맞아. 나 나는 기영이랑 꼬박꼬박 인사하는 사이야. 기영이 맨날 이 생각을 해. 왜 자꾸 나한테 인사를 해? 너한테 어디지 인사를 하고. 미안한데 나랑 중학교 때부터 친했어. 나 초등학교 때 입고 살았어. 레전드사 되게 근데 기영이 살 진정한 것 같아. 아 맞아. 명규야? 어 명규가? 어디 보여줘 보여줘. 명규 신발끈 묶은 예진이 알아. 아련하나 씨. 엄마. 얘들아, 이렇게 크게 웃으면 옆방이 다 들려. 다 됐다 때문. 네. 오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명구 실세. 바라보고 있다고 듣고. 명구 졸사부? 야 혁준아. 혁준아. 어? 나 명구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웃겼어. 흰색 팬이 뭐냐? 임신이 연상하셨냐? 어? 명구 아빠도. 미쳤어. 명규가 자꾸 내 스토리에 하트누르. 너 명규 패준다며. 그만큼 좋은 바보지. 자꾸 그 여자친구랑 올리면 자꾸 하트누르. 진짜? 야 근데 그 명규 우리 반한테 친한 척하고 그러면 맨날 하하하. 조용하라 말이야. 눈을 다. 아 돼지 드디어 나가. 우리 이거 명규 하면은 나머지 두 개는 언제 나오는데? 내일 저 오늘 나왔는데 저 오늘 좋댔어요. 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 좋댔냐 성준이야. 내일 마지막 우리 같은 말 기대될 거예요? 내일 그럼 모의고사 해결했어. 학교 병기에 공개 타고 갔잖아. 어? 학교 병기에 모의고사 하잖아. 그런 건가? 왜 여섯 개 모의고사 치했었지. 선생님 아직 과학학계 모의고사 나왔네. 이미 다 했을 텐데.
왜 안 보이냐 이 말이야. 아 근데 저거 왜 돌아가지고 필기 안 돼도 수정이 그냥 새로 만들어줬잖아. 화이팅. 아니 내일 주세요. 아 연락하라고. 그런 거 없는 거 좀 행복해하는데 쉬워. 선생님 근데 오늘 일곱 누가 옆에 있어요? 나 이제 건데 아 지금 이거 야 그 명규랑 명규한테 연락 오는 거 보겠어. 야 근데 혁준이 튼 이런 말 하면서 아, 학교에서 명규랑 현서 만났는데 현서야 이런 근데 얘는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아, 저 커버 쳐줘. 나 진짜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진작 얘기한 거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혁준이 공격하려고 어떻게 공격하려고 말해본 건데 이런 식으로 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닥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규 롤 계정으로 2년도 꼬라고 왔거든. 난 명규 롤 계정이 채팅지. 경쟁 돌려가지고 선생님한테 연락 온. 혁준아 혹시 내 롤 계정 썼어? 나 지금 사실 썼어. 그냥 어 나 썼어. 미안해. 그러니까 알겠어. 너 쓸래? 나 명규 계정 두 개나 있어. 명규 계정 아이언으로 순식간에 써도 돼. 나 윤동환한테 롤할 때 명규랑 현서한테 연락 그 하고 현빈이까지 세 명 다 초대했는데 다 나갔어. 아 진짜? 아 싸우고 났어? 당연하지. 야 근데 이제 현빈이 뭐냐? 왜 따로 먹어? 짠이야? 야 근데 걔 그건 서현서. 야 앉으세요. 야 들어와. 서현서 언니. 자 들어와. 야 폰 내려놓으세요. 폰 뭐 해서 그래? 폰 내려놓으세요. 진짜요? 아니 지금 내려놓으세요. 내려놔. 아 내려놔. 또 소리 지르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아주 상처받을 듯. 공격이 아니야. 자 시작하겠어. 너는 앞에 봐야지. 응, 아니지. 아니 그냥 와. 그렇게 와. 왜 이렇게 멀어? 미안해. 소영 하자니까. 무슨 소리? 소영 하자니까. 네. 자 가겠습니다. 자 인터넷 really the internet really is a strange라고 돼 있는데 요 지금 really라는 것이 부사니까 그냥 자리에 신경 안 쓰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은 정말로 is a strange and wonderful place. 이상하고 경이로운 장소입니다. 낯설고 경이로운 장소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첫 문장에서 지금 말하는 건 인터넷은 이상하다라는 말 하고 싶은 걸까? 아니 좋다.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는 소재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 아싸 같네. 아싸 같다. 없었어요. 자, 인터넷은 뭐다라고 했지만 인터넷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자, 그래서 information of all sorts, shapes and sizes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보시면은 역시나 인터넷 쓸 수 없는 것이다. 자, 모든 종류, 모양, 그리고 모든 크기의 정보들은 is at our fingertips라고 되어 있는데 fingertip이 뭐야? 탕탕탕. 아, 지종. 자, 그래서 우리의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있는지가를 whether through a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devices 이든지 간에 자, 웨더에 주의해 주시고 자 일단은 우리가 변형 아니, 외부 지문에서는 어법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어법에 잘 맞춰진 EBS 포언글 모의고사 포언글은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웨더가 지금 이거 이 웨더절 품사 뭐야? 명사절.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그래서 if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알겠지? 자, 뭐를 통해서든 through a computer, 컴퓨터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손가락 끝에 있다라는 거야, 모든 정보가. 알겠지? 그럼 아까 인터넷 공간이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공간이다라는 주장과는 조금 다르게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예. 네. 자, 그래서 and we take full advantage of that라고 돼 있는데 take advantage of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이득을 얻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뭐뭐를 이용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full advantage라고 돼 있는데 take 따지자면 advantage, take advantage of를 한 덩어리의 동사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따지자면 테이크에 대한 목적어가 어드밴티지이기 때문에 이거 풀로 와야 되겠고 풀리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마음껏 그것에 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마음껏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statistics라고 되는 저거 무슨 말이야? 어디서 봤어 이거? 중간고사 때 봤죠? 아 네. 아기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 그거 언어? 모의고사 전거. 애기들 언어? 애기들이 언어 배울 때 일본 나오고. 쌤이 그렇게 레퍼티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최혁준이 틀리셨어요. 그게 나왔었어? 응. 그거 어휘로 나왔어. 저 맞았죠? 넌 맞았으면 역시 일단 그거 맞은 자가 변지우랑 인터뷰 받고 싶어. 아니 그때 사람이 적었어. 응? 사람이 적었어. 사람이 적었어. 포스터들 다들 열어봤어. 우리 아홉 명 있었는데. 그때요? 어. 우리 아홉 명이나 있었어. 뭐지? 자 그러면 통계는 뭐야? Will vary라고 했는데 끊어보세요. 이렇게 끊어봐. Will 다양해질 것이다. 통계는 다양해질 것이다. 뭐에 근거해서 depending on which article you read 이렇게 묶어보자. 자 여기 which articl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대로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의, 주, 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which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you read 다음에 문장이 불완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어? which랑 what은 누구랑 결합할 수 있는 애라고 했어? 어떤 품사랑 결합할 수 있다고 했어? 명사? What? 명사랑 결합할 수 있는 의문 형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뭐겠어요? 어순에 주의해야 되고 역시나 너무 범위는 크지만 서술형 후보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hich article 결합되어 있다라고 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나 the story is the same. 이야기는 같다라고 하니 뭔 소리요? 이야기는 같다 이거 뭔 소리요? 뭔 소리인지 딱 묻고 싶을 것 같지 않아? 나는 소설가입니다 라는 문제처럼. 맞췄어요? 1학기 때? 나는 소설가의 의미가 뭐냐라고 댓글 밑줄 그어놓고 물어봤잖아. 테드 할 때 30일간의 도전. 아, 테드. 1학기 때. 그때 48점 맞아가지고. 뭐요? 아, 오빠랑 저번에 패션을 좀. 맞췄어? 나는 소설가입니다. 내가 비록 소설은 내가 전문적인 소설가는 아니지만 나의 과업을 달성했으니까 소설가로 말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라고 쌤 분명히 얘기했는데 틀렸어. 누가요? 어? 누가 틀렸어? 렉스캄이야.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자 여기 또 함의에 주의하자. 수요일날 1시에 직접 보강합시다. 1시요? 목요일날 영어요? 아니야. 화요일, 수요일이 영어인데. 화요일 1시에. 자, if you are searching for,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의미는 뒤에서부터 해석 들어가면 돼요. 알겠지? 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찾아본다면 product information, 상품 정보에 대해서 찾아본다면 film reviews, 영화 리뷰에 대해서 찾아본다면 travel advice, 여행 정보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혹은 just general knowledge 그냥 일반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할 때 이거 봐봐. The vast majority of us 우리의 절대 대다수는 우리의 대다수는 will turn 뭐 할 거예요? turn to 이렇게 가시면 돼요. 즉시 눈을 어디로 돌릴 것이다? 인터넷으로 돌릴 것이다. 자, in the hope라고 했을 때 뭐뭐의 욕구 뭐뭐의 희망으로
이게 됐음 동격이고 It will save, satisfy your desire for knowledge 우리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란 희망으로 바로 월드 와이드 웹으로 우리는 눈을 돌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헌트 머머로 향하다 자 그래서 그 이거 얘기했나 턴트 페이지 초딩 때 하는 거 들어봤죠 페이지 이쪽으로 가보세요 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뭐 다양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정보가 필요하면 인터넷 할 것이다 이 문장으로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지금 주제 나왔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story is the same은 뒷문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너희들의 통계는 다르겠지만 결국 정보가 필요할 때 인터넷을 검색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알겠음? 정보가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할 거다 라는 말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the result is very revealing digital footprint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는 Very Revealing Digital Footprint라고 되어 있거든요 Revealing Digital Footprint에만 형광펜 치겠습니다 Revealing Digital Footprint에만 형광펜 치겠습니다 자, 디지털 발자국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 말하고 싶은 소재가 인터넷에 나타낸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드디어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발연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욕구에 대한 발자국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This can offer more insight. 더 많은 통찰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 자, 누구에 대해서? Customers. 소비자들에게. 누구보다 any other data. 다른 데이터들보다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이 조금 더 정보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when this information, 이 정보가 is fully contextualized 라고 되어 있는데, contextualize 뭐라고 나와 있니? 맥락화가 되면 맥락화가 됐다라는 게 뭐야? 정리? 맥락화가 나타났다라는 게 뭐야? 맥락이 보인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은 디지털 발자국이 남는다라고 했어 디지털 발자국 왜 남겼어요? 검색해서 검색을 왜 했어요? 찾으려고 뭐를? 정보 정보를 찾으려고 그럼 정보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켰고 그러면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자들은 이러이러한 검색을 하는구나 라는 인사이트,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그거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만약에 여행 정보가 필요하면 요로요로한 정보가 검색이 될 거고 요로요로한 최종 정보를 그들은 취할 것이다 라는 인사이트를 갖게 되면 그것을 맥락화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마케터들은 뭐 할 수 있어? Start to understand customers' behaviors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In what has become their very native digital environment 라고 되어 있는데 인 다음에 여기 그 너네 그 뭐냐 올림포스 원문에 보시면 여기 대수로 제시했었거든요 올림포스 원문에 여기 대수로 제시했었는데 뒷문장 불안하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what has become 뭐가 됐어 they are very native digital environment 라고 돼 있어 they are very native digital environment 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자, 그들의 바로,
바로 그 네이티브 디지털 환경이 되어버린 곳에서의 행동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가 됐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이거 인터넷 얘기하겠다라는 거. 인터넷 속에서의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풋프린트 때문에.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남긴 풋프린트 때문에 이제 마케터들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보가 필요할 때 인터넷을 사용을 했고, 인터넷 사용 패턴이 인터넷의 발자국으로 남으면 그런 흐름을 맥락화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마케터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구조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다음입니다. 이걸로 30분 끌어야 되는데. 저거. 아, 맞아. 아니, 그렇게 꺼지네. 왜 째려보냐? 어디서 또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 잘 퍼오셨죠? 뭐?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자, one cannot take for granted that the finding of any given study will have validity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take it for granted 무슨 말이야? 당연하게. 응? 자, 원래 문자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take 목적어 for granted인데, 요거는 그냥 어순에 주의해 주시는데요. 요게 지금 목적어예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원이라고 했는데 원은 그냥 불특정 다수거든요. 그래서 주어 위로 정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자,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 무엇을? The findings of any given study. 주어진 연구의 연구 결과들이 will have validity라고 해요. 밑에 뭐라고 나와있니?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고. 그럼 연구 결과가 무조건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맨날 그 인스타나 페북 보면은 가짜 막 나오잖아. 뭐 뿌렸는데 애기 발이 됐어요. 누가 봐도 그냥 뭐 붙여놓은 것 같은 거 물로 씻어내면서 그냥 밀스디스 버렸죠. 자, consider a situation,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Where an investor is studying rival behavior라고 했는데, 자, 상황을 생각해봐.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한 investigator, 한 조사자가, 한 연구자가 왜? 자, 한 연구자가 이 study 연구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deviant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얘 무슨 말이에요? 벗어난. 한 연구자가 벗어난 행동을 연구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맞춤법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너 지금 백조였나 이거 벗어난 이렇게 했어? 받침. 아, 받침. 받침 뭐라고 생각해? 디귿? 아, 벗어난? 좀 지금 알무늬 막 했어. 자, 인 파리큘럴 특히 이제 그녀는 조사하고 있어요. 뭐를? extent to which라고 되어 있는데, 자, extent, extent는 정도 범위, 정도나 범위인데, extent를 가져올 때, 요 정도로 생각하면, to the extent, to the bitter extent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정도로라는 부사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익스텐트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친구가 2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2위치로 이렇게 관계사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순에도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는 정도를 조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cheating by college student occurs in on exam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자, 대학생에 의한 부정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됩니까? 대학생들에 의해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정도의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무슨 취급하라고 얘기했어요? 관계부사 취급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커는 자동사기 때문에 이 자체로 문장 완전한 겁니다. 시혁진 일어나시고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자, reasoning that, reason 이거 우리 저기서 나왔다 저거. 어? Biomimicry? Biomimicry에서 나왔나? AI? 아니 1학기 때 나왔는데. 아 뭐야 1학기 모의고사 때 나왔는데. 1학기 모의고사 무슨 뭔 내용이야? 뭐 추론하다. 나 진짜 머리통이 그만하네. 미안해. 데디아라고 추론하면서 말을. It is more difficult for people monitoring and examining to keep students under surveillance in large classes than in smaller ones. 까지가 정말 열받지만 분사 부분입니다. 추론한다고요. 자, 그러면 뭐라고 추론을 했냐면 어려울 거야. 뭐가? 뭐 왜 나왔어? 의주 잘했음. 드디어 세뇌가 되었어. 의주야. 사람들이야. 뭐 하는 사람들? 감독하는 사람들이야. 자, 리즈닝도 지금 여기 의미상조 연결할게요. 리즈닝은 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피플이 하고 있는 거야. 자,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To keep study under a surveillance라고 되어 있는데 surveillance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 자, 그럼 다시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to keep student 학생들을 감독하여 주는 것은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죄송. 지워주세요. 학생들을 감독하에 두는 것은 자기를 자, in large classes 어디서 큰 교실에서 감독하에 두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뭐보다 in smaller ones인데 이 ones가 받아주는 건 뭐예요? 아, 심수연. 그래요. 아주 잘했습니다. 해요, 저. 자, 알겠어. 다시 시험 감독하는 사람들은 큰 교실이 더 어려울 것이다. 뭐보다 작은 교실보다 어렵다, 어려울 것이다라고 추론하면서 아직 문제 안 끝났어. 알겠어. 네. 조용해라. 추론하면서 어디 갔어요? She hypothesis. 저 무슨 말이었어 저거? 저 그 가설. 그녀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설화하다는 말이 안 되잖아.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설을 세우다지. 가정했습니다. 뭐라고? Higher rate of cheating. 높은 부정행위의 비율이 will occur 발생할 것이라고. 어디? 시험장에서. 어디에서? In large classes than in small.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부사절로 부사구로 이루어져 있는 분사구문은요 그냥 중요하지 않아.
그 그녀가 지금 뭐라고 생각했다라고 한 거냐면 지금 큰 교실이 부정행위의 정도가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좀 쏙 들었어 이거. 다행이네. 미안, 우리도 다 들었어. 아, 유일하게 들었어. 나 그거. 왜? 아, 지금 너한테 한 거 아니야? 너 뒤에다가 있네. 아, 자, 다시 앞에 볼게요. 해주세요. 자, 그래서 to test this hypothesis,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she collect data, 그녀는 뭐 했어? 데이터 모았어요. 어디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고 in both large classes and both A and B에요. 큰 곳과 작은 곳에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And then analyze it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사명령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수일치주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자, her result, 그녀의 결과는 show that 대리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more children per student occurs in the class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more children 학생 대비 학생당 더 많은 부정행위 퍼는 뭐뭐 당 자, 학생당 더 많은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큰 교실에서. 오케이? 네.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라는 게 다음에 나오겠죠. 나왔어요, 근데? 네. 자, 그래서 the data apparently support 라고 되어 있는데 apparently 가 무슨 말이에요? 명백히 지지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 어휘주의 명백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The investigator's research hypothesis. 이 investigator 누구예요? 그녀 오케이? 그녀의 실험 연구 가설을 지지해주고 있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가설이 이제 검증이 되었다라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a few days later, however래요. 갑자기 여기 주의. however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가설이 다 검증이 된 것 같은데 왜 however가 나왔을까? 반장. 왜 반전의 이야기를 넣었을까? 아닐 수도 있어서. 첫 문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지? 네. 첫 문장이 뭐라고 얘기했어? 타당성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첫 문장 때문에 이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며칠 후에 그러나 calling points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동료가 지적을 했어요. 한 동료가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All the large classes in her study used multiple choice exam, whereas all the small classes used short answer and essay exams 라고 되어 있다. 아니, 일단 태클 걸린 거야. 실험 방식에 대해서. 알겠어요? 태클 걸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그녀의 연구에서 모든 큰 교실은 뭐를 사용했냐면 다지선다 시험을 봤대. 자, where is는 반면에요. 반면에 all the small classes, 작은 곳에서는 단답형 그리고 에세이 같은 거 봤대요. 자, 다섯 개 중에 선택하세요 했을 때랑 이거랑 달라. 그럼 지금 뭐야? 실험 조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험 조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체로 지금 뭐가 흐려지고 있어? validity, 타당성이 흐려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the investigator 즉시 이 양반 누구예요? 헐. 자, 그녀는 즉시 realizes, 데디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깨달았어요. 뭐라고?
extraneous variable 뭐야 이거? 외부 변인이야 외부 변인. 외부 변인 exam format 시험 설정. 시험의 형식이 외부 변인이 is interfering with라고 된 interfering이라고 했는데 interfering은 간섭하다 데이터다. 뭐랑 독립 변인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립 변인에 개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mayb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랑 지금 병렬이야. 자, 외부 변인이 독립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뭐 하고 있을 것이다. operating 작동하고 있을 거야. 뭐로서 원인으로서 그녀의 데이터 문제에서 그녀의 자료에서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자, 그래서 이 외부 변인을 잡기 위해서 나오는 통제 변인이 있는데 쌤이 이것에 대해 배운 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까먹었습니다. 쌤 딱 그냥 딱 문과 딸이기 때문에 딱 한 번 실험해봤던 그 변인 때 기억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자, 외부 변인, 종속 변인,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독립 변인에 의해서 실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게 종속 변인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anyway. 뭐 자꾸 할 말이 많나? 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성을 잃고 팍 질렀는데 상처받고 떠날 거 아니라는 많은 경고할 때 조용히 하시게요. 자, 뭐로써 지금 작용하고 있냐면 그녀의 자료에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럼 외부 변인이 지금 뭐하고 있었다라는 말이냐면 실험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외부 변인이 그러면은 가설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실험 결과가 바뀌기도 하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첫. The apparent support, 그녀에 대한, 가설에 대한 명백한 지지. 그녀의 가설에 대한 명백한 지지는 maybe nothing more than an artifact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연구 가설에 대해서 nothing more than은 뭐뭐에 불과하다. 자, artifact, 인공품이래. 그럼 뭐야? 주작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another the true effect 진짜의 영향은 대디아일 것이다. That more cheating occurs on multiple choice exam than on essay exam regardless of class size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아마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것이 진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준 변인일 것이다 라는 거지. 큰 교실에서가 그래서가 아니고 다지선다에서가 부정 얘기가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자, 그래서 Watching occurs 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요거를 어순배열을 시킬지 아닐지는 좀 모르겠거든요 쌤이. 그런데 이 댄이라고 하는 거 쌤이 지금 무슨 전치사이자 접속사라고 했을까? 뭐 잘못 씹었어? 병렬. 어? 그래요. 병렬 구조라고 했습니다. 병렬 구조. 그래서 병렬 구조에 의해 가지고 병렬 구조에 의해 가지고 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렬 구조를 왜 말하냐? 만약에 여기를 서술 이제 그 대열하세요 라고 했을 때 글자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글자수 생각해서 글자수가 딱 떨어지면 온 두 번 넣으시고 모자라면 온 하나 빼시면 돼요. 대신 뒤에 거 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숙제 데일리 확인하고 오늘 하원하겠습니다. 자, 지웅이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안녕.